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I 뉴스입니다.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 젊은이들이 한데 모여 정보를 나누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18일부터 이틀간 기술원에서 농과 계열 고등학생과 대학생, 젊은 영농인, 전문가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삼농혁신대학을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삼농혁신대학 관계자는 이미 사회 문제로 대두된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에 대응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삼농혁신대학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